3-1입니다. Using letters to represent numbers. 어떤 숫자,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letter, 문자를 이용하는 것. 제가 한 것이죠. 그죠? 자, 우리 계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12개 단위로 판매가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가요? 우리나라는 10개 단위, 20개 단위, 30개 단위였나? 어쨌거나, 이걸 다전을 12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톤이라고 하는 것이 계란이 12개가 담기는 포장 박스예요. 그래서 in one carton, 칼톤에는 12 곱하기 1, 12개의 계란, 2개는 24개, 3개는 이렇게 n개의 카톤에서는 12 곱하기 n개의 계란이 들어가죠. 이때 우리 n을 우리 variable 혹은 placeholder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용어는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도 그냥 그대로 variable 혹은 placeholder라는 용어로 쓰게 돼요, 앞으로. 그리고 이러한 placeholder나 variable에 들어갈 수 있는 수들의 전체 집합을 set이죠.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이게 하나의 numerical expression이잖아요. numerical expression의 결과로서 도출되는 값들, 그걸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텐데 그건 range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거나 도메인 또는 replacement set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표현을 우리는 algebraic expres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n 이것을 algebraic express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English expression하고 약간 좀 다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익혀야 될 건 뭐냐니까, 영어로 표현된 어떤 이런 것들을 수식으로 algebraic expression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봐둬야 됩니다. 왜 잘 봐둬야 되냐니까,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다 이렇게 되어 있는 형식의 어떤 문장, 영어 문장을 수식으로 변환시키는 걸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특히 알지브라 2 과정, 그러니까 내년에 공부할 알지브라 2 과정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 A added to B, A is increased by B, The sum of A and B, B is added to A, B more than A,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든 뭐 A, B 순서가 바뀐다 하더라도 별 상관이 없는데, 빼기나 나누기의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순서가 바뀌게 되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어 표현과 어떤 알지브라이크 표현 간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numerical expression 하면은 알지브레이크 익스프레션과 뉴메리컬 익스프레션을 이렇게 좀 서로 좀 구별할 수가 있는데, The number that exceeds 5 by 2 is 5 plus 2 over 7. 이렇게 해서 exceed 5, 그러니까 5를 초과하는 거예요. 얼마큼 초과하느냐니까 이만큼 초과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합해서 5 plus 2 해서 7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알지브레이크 익스프레션을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A by B is A plus B,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2 more than 5,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numerical expression하고 algebraic expression의 차이점은 기호를 쓰느냐, 기호가 들어있느냐, 이런 것 같은 variable이 포함되느냐 아니냐, 아니면 숫자로만 표현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숫자로만 표현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numerical expression, 그리고 변수를 표현하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letter, 문자, 그죠?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algebraic expression,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subtraction 같은 경우를 잘 보세요. 이제 a-b입니다. a-b는 a decreased by b, b less than a, b subtracted from a, a diminished by b, a reduced by b, 이렇게 표현되는데, 또 the difference between A and B가 되는데, 문제는 A와 B 순서가 바뀌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바뀌어 있잖아요. 여기 바뀌어 있고 여기도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해석하게 되면 이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 이 여섯 가지가 다 같은, 일곱 가지가 같은 의미인데 B와 A의 순서를 잘 봐라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문장 속에 포함됐을 때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봐둬야 됩니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계속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영어가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됩니다.
자, bubble phrase involving multiplication. Multiplication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algebraic expression에서 이렇게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expression들이 있습니다. 자, AB는 이렇게 bubble phrase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영어 문장이나 구로 표현하는 겁니다. A times B라고도 하고, the product of A and B라고도 하고, B multiplied by A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A와 B 순수가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과가 같아요.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는 같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누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나누기의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A divided by B 인데 이것을 B divided by A로 생각이 되면 거꾸로 되는 거죠. A 나누기 B가 아니라 B 나누기 A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곤란하게 됩니다. The quotient of A and B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누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이 단순명료해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A divided by B 그런 끝입니다. 여러 개 있으면 사람들이 헷갈리게 될 거 아니에요. 헷갈리면 곤란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콤마를 찍어서 아예 딱딱 찍어주는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the product of x and y 콤마 찍고 decreased by 2 이렇게 하면은 x와 y로 곱하고 그런 다음에 2를 빼라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죠? 콤마가 없어져 버리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y에서 2를 뺀 다음에 x로 곱하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보겠습니다. w more than 3 이거죠. w less than 3 영업이나 이걸 잘 보세요. 이게 빼기의 경우입니다. 이걸 3-w인데 이게 w-3로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주 곤란하게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 r decreased by 2도 r에서 2를 빼야 되는 건데 이 문장을 보고 bubble expression을 보고 이걸 착각해 가지고 2-r로 하게 되면은 또 곤란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빼기와 나누기. 그죠? 나누기의 경우에도 이렇게 the sum of t and u 콤마 찍고 divided by 6 해가지고 이렇게 딱 위에 그 분자 문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분모와 분자 간의 관계를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내용들을 보시고 25 콤마 딱 찍고 diminished by 4 times n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콤마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없으면 25 빼기 4 해가지고 거기다가 n을 곱하란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bubble expression과 algebraic expression과 numerical expression 이 세 가지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변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엑서사이즈가 있죠? 각자 엑서사이즈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